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산대학교 입학 공부대사 예지비 친구들입니다. 저는 호텔 관광학부 김가동, 간호학과 주예슬, 경찰행정 박서연, 항공관광학과 임시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예비 신입생들이 궁금해할 대학생활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모였습니다. 수업이 어떤지, 놀 곳은 많은지, 학식은 잘 나온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자, 먼저 대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수강신청과 교재에 관한 질문인데요. 우리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지? 일단 나는 1학기 때 수강신청 때문에 걱정을 처음 해보니까 걱정을 엄청 많이 했는데 다행히 학과 전체에서 따로 직접 해주셔서 우리는 그 수업 그대로 들으면 된다고 해서 일단 마음이 엄청 놓였고, 그리고 2학기 때 돼서는 이제 우리가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된다 해서 에타 같은 거 보면은 막 잘하는 방법, 성공한 수강신청 막 꿀팁 같은 거 있어서 찾아보고 해봤는데 우리는 일단은 전날에 미리 담아두는 게 있잖아. 그래서 그걸로 담아두고, 그리고 실제로 할 때는 그것만 맞아. 클릭해서 하면 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요번에 시간표 엄청 잘 짜가지고 다행히 성공한 것 같아. 나도 성공했어. 나도 다 성공했고. 건강 2개. 와, 부럽다. 그리고 교재도 이제 걱정하실 것 같은데, 첫날 OT 수업을 들으면 교수님이 교재가 뭔지도 말해주고, 또 필요 없는 것도 있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그거는 또 들어서 나중에 학교 내에 있는 책방에 가서 자기가 따로 구매하면 되고, 가격도 인터넷이랑 별로 차이도 안 나서 나는 몇백 원더 싸게 할 바에는 그냥 바로 가서 사고 바로 받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 맞아. 그리고 또 이제 쓰다가 안 쓰다가 하는 책들 많으니까 이제 애타 보면은 이제 자기가 썼던 책들을 중고로 파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맞아, 맞지 맞아, 말자면. 맞아. 그래서 그렇게 사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학교 앞에 책방은 택배 내준다? 오, 그거 미리 오, 맞아. 말씀드리면은 택배로 집까지 붙여주시니까 막 학기 초에는 책을 여러 권씩 많이 사잖아. 그래서 그때 들고 가기 무거운 통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좋을 것 같았어. 좋은 꿀팁.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은 우리 수업 어떻게 하고 있지? 일단 그 전공 수업은 모두 거의 다 대면이고, 그 교양 수업은 이제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나는 1학기 때는 거의 전체 비대면을 했고, 2학기 때부터는 교수님들이 이제 전공 수업은 직접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나와서 학교에 나와서 대면 수업으로 했고, 일단은 교양은 아직까지 비대면으로 하는 때도 있고, 시험 칠 때는 또 대면으로 가서 시험을 치고, 근데 다른 우리 학과 선배님들 보니까 다 학교를 나오시더라고. 우리는 1학년들은 이론 수업이 중점이다 보니까 강의로 듣고 하는데 선배님들은 유니폼 입고 딱 실습하시고 하시니까 되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나도 학교를 좀 나오고 싶어. 나 군대 가지 않아? 비밀. 군대 군대. 그니까. 근데 나도 우리 간호학과 선배들은 실습 때문에 실습복 이렇게 딱 입고 가운도 입고 와서 맞아, 맞아, 맞아. 한단 말이야. 멋있더라, 그치, 엄청. 그게 간호학과인데 나는 맞아. 그게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그리고 또 대면 수업했다가 비대면 수업하는 막 그런 블렌디드 수업 뭐 맞아. 그런 것도 있고, 맞아. 교수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달라지고 그렇게 하더라. 수업 사이의 공강 시간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업 사이에 공강 있으면 주로 뭐 하는 편이지? 저는 일단 공부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일단은 공부를 하는 건 조금 거짓말이고, 애들이랑 가까운 카페를 가거나 밥을 먹고 하는데, 시험 기간에는 일단은 과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맞아, 되니까 바쁘지. 애들이 우르르 도서관 가서 막 공부하고 하는데, 솔직히 아시다시피 모이면 이야기하고 떠들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다 끝내지도 못하고 수업 들으러 가는 경우가 나는 많은 것 같아. 나는 기숙사에 살고 있으니까 공강이 좀 생기면 그냥 바로 기숙사 가서 조금 쉬다가 다음 부럽다. 수업이 있으면 다시 내려오고. 진짜 좋겠다. 그 시험 기간에 진짜 완전 불을 그치. 이겼다. 진짜 덜 피곤하지 확실히. 둘다 공강 시간 통과. 길다 했지 않아? 나는 공강이 좀 길어서 웹툰 도서관 와서 그냥 그거 만화책 보거나 그러는 편이고, 아니면은 기숙사 사는 친구들 있으면 불러가지고 카페에서 얘기하거나 그러지. 나는 이제 또 공강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수업 들으려면 배가 좀 차야 되잖아. 그치, 밥 먹기 바쁘지 우리. 다음은 대학생활의 꽃과 같은 MT와 OT 그리고 각종 행사들에 관한 질문인데요. 우리 MT랑 OT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일단 과마다 다른데 OT를 대면으로 하는 사람도 하는 과도 있고 비대면 하는 과도 있는데 또 그렇게 진행하고 그 개강총회도 하는 학과도 있거든. 맞아. 그리고 모여가지고 우리 학과도 그 개강총회 했었거든. 그러고 또 이제 그 일자리 센터인가?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부스 열어가지고 행사하는 거 있는데 거기서 뭐 행사 참여하면은 4,500원짜리 그 쿠폰 밥 사먹을 수 있는 쿠폰 준단 말이야? 알지? 그 맞아. 내가 이제 그거 그 이제 열리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거. 맞아. 그거 받으려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학교에서 소소하게 그냥 밴드부에서 하는 버스킹 이런 것도 하고 동아리 CCC 동아리는 붕어빵도 나눠주고 맞아. 그 붕어빵 먹으면서 밴드부 공연 보면 좋지 뭐. 아 나는 일단 학과 내에서는 개강총회, 종강총회도 하고 여러 가지 대회, 말하기 대회, 막 영어 골든벨 대회 이런 것도 하면서 행사를 엄청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시상식도 매번 계속하고 해서 우리는 자주 모였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행사도 많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일단 MT하고 이런 거는 약간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하다 보니까 많이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못 갔는데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꼭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맞아. 그리고 우리는 단대가 크니까 단대끼리도 원래 MT를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학과별로 가는 것도 있고 단대끼리도 가고 특히 우리 홍보대사들끼리도 원래는 MT를 갔었대. 맞아. 그리고 맞아. 동아리에서도 막 다들 모여서 간다고 해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면은 그런 데 가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 내년에 빨리 코로나 풀려서 MT 가고 싶다. 맞아. 낭만이지 그게. 다음은 학교 내에서 캠퍼스 커플, 즉 CC를 하는 학생들에 관한 데이트 코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너네는 CC 해본 적 있어? 데이트 어디서 했어? CC는 나는... 해본 적 없는데 양산 캠퍼스는 공대 지하가 되게 유명하거든? 그 공대 지하가 1층에서부터 지하까지 미끄럼 틀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타고 내려가서 아 엘리베이터도 있긴 해 근데 미끄럼틀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재밌으니까 내려가면 실내에 조그맣게 암벽 등반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거기 작은 카페도 있어서 앉을 데도 있으니까 커피 하나 사가지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뭐 미끄럼틀도 타고 등반도 하면 좋은 데일 것 같고 또 코스모스관에 당구장이 있어. 거기 혹시 당구 좋아하는 커플이라면 가서 당구 내기도 하고 진짜 실제 당구장 같이 생겼거든? 뭐 맛있는 과자도 파니까 내기해서 진 사람이 과자도 사면 재밌겠다. 좋은 커플 데이트 장소? 뭐 싸우는 거 아니야? 네. 해운대 캠퍼스는 데이트 장소 어디야? 해운대 캠퍼스는 저기 운동장 옆에 보면 스탠드처럼 돼 있는 곳 있잖아. 거기 앉아서 커플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많고 위쪽에 L동 가는 길에 보면 산책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기 벤치 앉아서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기숙사 올라가는 계단이나 기숙사 앞에 그 덩쿨처럼 생긴 정자같이 있잖아. 거기서도 많이들 데이트한다더라. 그리고 맞아. 봄에 벚꽃 피면 진짜 이쁘다.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산책하는 거. 오늘 밤에 새벽 공기 마시면서. 왜냐면 또 뒤에 산이 있으니까 이제 공기도 엄청 좋거든. CC 해봤어? 아 해봤는데 그... 하지마. 다음은 학교 주변에 있는 맛집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 주변에는 맛있는 곳 많지 않나? 우리 학교 영산 캠퍼스는 이제 또 밑에 서창 내려가면은 해자초밥이라고 있거든? 먹어봤어? 아니 난 이번 주에 갈 거야. 아 그래? 아니 그 해자초밥 있는데 그거 양도 진짜 많고 가격도 저렴하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해자초밥. 와 진짜 맛있겠다. 나 자주 했다구나. 가거든? 근데 자주 가면 이제 영성대학교 학생들이 진짜 자주 보여. 거기 제일 맛있는 메뉴가 뭐야? 그 새우장덮밥. 그럼 핵캠은? 핵캠은 바로 학교 앞에 보스코라고 양식집이 있거든. 거기는 우리 학교 선배님이 직접 하시는 곳이라서 한번 가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 그리고 또 학교 교수님들도 SNS 보면 막 스토리 올리시고 하는데 그거 때문에 일단 알게 됐는데 진짜 맛집이라고 해서 애들이랑 다 같이 가봤는데 생각보다 맛도 괜찮고 양도 많고 나는 좋더라고 거기가. 맞아 거기 맛있었어. 교수님이랑 같이 앉아 있었거든. 그리고 조금만 더 나가면은 국밥집이 좀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해장할 때는 거기서 애들 많이 하고 내려가면
전골집 하나 있는데 거기 곱창 전골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너네도 가보는 걸 추천할게. 다음은 저희 대학 주변 인스타 감성을 가진 유명한 곳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네는 인스타그램 자주 하니까 학교 주변에 유명한 곳 많이 알지 않아? 그 내가 이번에 해자초밥 먹고 가려고 찾아본 카페인데 도시정원이라고 거기가 골프 연습장을 개조한 데란 말이야. 그래서 되게 크고 대형 카페야. 많이 넓겠다. 내가 사진을 보니까 진짜 풀은 약간 사진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데라서 내가 일단 가보려고 한번. 맞아 진짜. 근데 나도 거기 몇 번 가봤거든. 근데 진짜 밤에 가는 게 완전 베스트야. 왜냐면 그 거기 조명 켜지는데 와 진짜 사진 찍으면 인스타 좋아. 피드 채우기 좋은. 그리고 또 이제 그 어캄 커피라고 또 있거든. 근데 거기는 이제 골목 사이에 있는데 찾기 좀 힘든 그 위치에 있단 말이야. 근데 완전 숨은 맛집. 맞아 그런 느낌. 거기도 인스타 감성 완전 좋아. 그리고 우리 저번에 갔던 달 보드레드 빵? 거기 맞아. 약간 아미들 좋아할 것 같이 방탄소년단 굿즈 많고 그런 데잖아. 난 거기도 혹시 팬이라면 가보는 거 추천해. 해운대 캠퍼스도 뭐 있어? 그 학교 밑에 석대천이라고 긴 강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반역까지 이어져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도 커플들 데이트하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엄청 좋은 곳이야. 그리고 우리 학교는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영산대역이라고 지하철이 있는데 그거 타고 조금만 나가면 서면도 갈 수 있고 광안리 막 센텀도 갈 수 있고 진짜 완전히 갈고 싶은 다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시간만 조금 내면 충분히 여러 곳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하철 타고 다른 곳을 가보는 것도 추천해. 맞아, 좀 편리하게. 부산은 그치, 그게 좋지. 그 유명한 거 맞으니까. 역도 가까워가지고. 맞아. 근데 없잖아. 우리도 양산역 가면 신도시여가지고 할 거 엄청 많지. 맞아. 불금 쪽에? 다음은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학식에 관한 질문인데요. 너네는 학식 먹어봤어? 나는 학식 먹어봤는데 1학기 때 몇 번 먹어봤는데 학식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되게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가격도 괜찮고 맛도 엄청 괜찮고 양도 많더라고. 대왕 돈가스 먹었는데 그거 먹고 배 터질 뻔했어 진짜. 나도 그때 먹어봤었는데 내가 먹었을 때는 약간 뷔페처럼 이렇게 떠서 먹는 거 있잖아 반찬들 그렇게 먹었는데 그것도 엄청 맛있었고 나 때는 그리고 하나밖에 없었는데 교수님이나 선배들한테 들어보니까 원래 메뉴도 다양하고 우리 학교가 또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그쪽 나라 음식들도 많다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도 한번 가서 드시고는 계속 가서 거기서 드신다고 하셨거든. 그리고 거기가 라면이랑 고치돈이 진짜 맛있대. 그래서 내가 고치돈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꼭 한번 고치돈 먹으러 가려고. 나는 우리 캠퍼스에서는 내가 기숙사 가니까 기숙사 식당밖에 거의 안 가거든. 근데 거기가 일단은 가성비가 너무 좋아. 그치. 싼 가격에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거의 괜찮고 또 교직원 식당도 학생이 가도 된다 하더라고. 그리고 거기 또 맛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면 수업하는 날 있으면 가서 먹어볼 예정이야. 나는 아직 학식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너네 얘기 들어보니까 학식 먹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음에 가서 먹어보려고. 같이 가지 뭐. 같이 가자. 다음은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 축제와 놀거리 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 축제 저번에 했었지 않나? 나는 근데 거기 저기 선착순으로 누구 뽑아서 가는 거 아니었어? 내가 그걸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인원수 적게 한다고 그 홀에서 한다고 했었어. 그래서 내가 못 갔거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경품 뽑기도 해가지고 무슨 910만 원 이런 거 하고 보드 이런 것도 뽑고 무엇보다 연예인이 왔다 갔더라고. 맞아, 백지영이랑 길구봉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 나 그날 보고 갔어. 나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우리 그리고 그 행사 같은 거는 과에서 하는 경우가 부스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많이 즐기더라고. 요번에 우리 과에서 알콜프리라고 무알콜 칵테일 만드는 걸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맛있었어. 아 진짜? 그래서 다 주변도 반응 좋고 맛도 괜찮다고 해서 되게 재밌게 체험 부스를 즐겼던 거 생각이 나. 나도 그때 같이 부스를 했었거든 옆에서. 그래서 나도 저기서 엄청 많이 마셨단 말이야. 그때도 양산 캠퍼스에서도 막 너네 경찰행정학과랑 간호학과에서 와가지고 같이 노는 모습도 봤었고 태권도 학과 공연도 해가지고 성판격파하는 거 그거 엄청 재밌게 봤었어.
이제 막 하늘 날아다니고. 너도 멀리서 봤어. 그리고 코로나 아닐 때는 주점 같이 해가지고 약간 해운대 캠퍼스랑 양산 캠퍼스 같이 모여서 애들끼리 교류도 하면서 놀고 그랬대. 또 해캠에는 조리과가 있으니까 맞아. 부스 하면 맛있는 것도 많고. 내년에 기약해봐야지. 맞아. 내년에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했으면. 내년 다음에 해운대 마지막으로 다른 대학에는 없는 우리 대학만의 특별한 장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특별한 장소가 엄청 많지 않나? 그렇지. 내가 아까 데이트 코스라고 말했던 거기도 솔직히 학교의 미끄럼틀이랑 등반? 암벽 등반이 흔하진 않잖아. 맞아. 난 거의 되게 특별한 장소를 생각하고 당구장도 너네가 진짜 밖에서 다니는 당구장이랑 똑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거기도 특별한 장소라 생각해. 거기 사장님도 따로 계신데 우리가 또 당구를 사랑하는 모임이어서 당사모라고 단톡방이 있거든. 거기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사장님이 출근할 때랑 퇴근하실 때 미리 언급도 해주셔서. 아 그리고 우리 대회도 하거든. 대회 1등 이런 것도 나오고 되게 재밌는데요. 해운대 캠퍼스. 우리가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는 데가 여기가 웹툰 도서관이거든. 근데 이 웹툰 도서관이 전국에서 최초로 생겼대. 그래서 나는 아까 말했듯이 공강 시간에 자주 놀러 온단 말이야 여기. 그래서 옛날 막 원피스나 강철의 연금술사, 은혼 이런 좀 인기 엄청 많았던 만화들도 만화책으로 최신것까지 다 나와 있고 네이버 웹툰이나 다음 웹툰도 책으로 다 단행본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기 아이패드로 그 보고 싶은 웹툰 있으면은 지금 연재 중인 거는 마음껏 볼 수 있고 우리가 보고 싶은 만화책이나 웹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책을 신청하면은 따로 여기서 구비를 해주셔. 그래가지고 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신청해서 보고 하면 돼. 그리고 저기 양캠에는 기숙사 앞에 닭장수도 있거든? 맞아. 거기가 치킨도 팔고 뭐 닭발, 오뎅탕, 그 떡볶이도 팔고 뭐 크로플 이런 것도 팔거든? 그래서 나는 기숙사 사니까 친구들이랑 저녁에 출출하면 나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노는 편이야. 여기도 난 특별하다 생각해. 맞아, 휴스 바로 앞에 있으니까. 맛있겠다. 22학번 예비 신입생 여러분, 궁금하셨던 점은 많이 해결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예지비대 SNS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주소는 여기 밑에 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